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선생님 직접 실현을 한번 해볼게요. 실습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진 길게 가된 하판이 있고, 지금은 선생님 하나밖에 없지만 이런 사포가 세 장이 있습니다. 종류가 세 가지. 그 다음에 모는 트레시인지 한 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종이하고 사포는 문제가 없어요. 하지만 이 나무가 만약에 많이 휘어져 있다, 이런 경우에는 바꿔달라면 바로 바꿔줍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독관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. 쫙 설명할 거예요. 그때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세요. 왜? 왜 그럴까요? 감독관님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걸 주의하시고, 제일 먼저 글자는 무슨 글자를 해야 될지, 그죠? 그 다음 도형은 어떤 도형을 할지, 그 다음에 도면에 가부터 아까지 치수는 1형인지 2형인지 3형인지 4형인지 얘기하겠죠. 자, 오늘은 1형으로 하겠습니다. 1형. 그러면 여러분들 감독까지 1형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적으세요. 가, 나, 다, 라, 마, 바, 사, 에 이 치수를 그대로 적으세요. 만약에 1형이면 제일 먼저 선을 하나 꺼야겠죠, 이쪽으로. 그러면 55와 이쪽은 얼마? 65입니다. 자, 선생님 맞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가는 이쪽을 가라고 하죠. 맞죠? 네. 그 다음에 나, 다, 라, 마, 바, 사, 아. 제일 먼저 선을 들려면 어떻게? 가와 마의 치수를 하면 되죠. 자, 가의 치수는 55입니다. 자, 여러분. 자, 시작하는 점. 55mm. 그 다음에 끝에는 몇 mm로 했어요? 65로 했죠. 넉넉하게 띄워서 이 부분에 얼마? 55. 자, 이 간격이 얼마? 55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얼마? 65. 대답하셔도 돼요. 여기도 65. 그 다음에 올라타야 되겠죠? 이 부분도 65. 이해하시겠어요? 자, 선을 긋기 위해서는 두 선이 있어야 되죠. 두 점이 있어야 되죠. 두 점이 있어야 되죠. 자, 이끌 때 여러분들 딱 장갑을 꼭 끼세요. 자, 먼저 선을 긋습니다. 그죠? 이게 얼마라고 했죠? 55. 55. 자, 이 부분 65. 65입니다. 자, 65. 그 다음에 삼각자. 자, 돌리시고. 이 부분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삼각자를 가지고 그냥 올라타세요. 직각이죠.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표시하셔서 이 부분 선 확인하셔서 끊습니다. 자, 여기가 1번입니다. 맞죠? 자, 다시 설명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하판을 받으면 하판이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보고, 그 다음에 제일 센 하포 80으로 해서 접어서 직접 막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새 하판이니까 살살 각재 이 정도만 하세요. 어차피 이게 새 하판이에요.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. 자, 1번에 뭐 하였죠? 바탕지로 연마에 했죠. 연마 있죠? 그러면 이 부분은 작업이 끝난 거예요. 이해하시겠어요?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지에 번호가 됐죠? 여기에 B번. 이름을 적는 거 아닙니다. 여러분 등번호가 10번이 있다. 그럼 여기에 10번. 이렇게 적습니다. 물론 그때 감독관님이 적어주셔야 돼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테이프 작업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여기가 55, 65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세요. 아시겠죠? 이사님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, 그 다음에 테이프를 말 때 제일 먼저 이 끝선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 눌립니다. 그 다음에 천천히 끝선만 됐죠? 그리고 뜯기 편하게 끝에다가 이렇게 접어줍니다. 맨손으로 절대 작업을 하더라도 문댈 때는 가시가 있으니까 장갑으로 이렇게 살 문대주세요. 두 번째 똑같습니다. 이거 뜯기 좋게 끝에서 이제 편하죠. 그냥 바로 되겠죠. 이 부분입니다. 자,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자, 똑같이 갑니다.
좀 되게 잡고요. 못을 잡고. 선생님, 아니요. 꼭 반듯하게 고개를 붙여야 돼요. 돌아갔습니다. 이걸 바르는 목적은 여기에 묻지 말라는 겁니다. 자, 모서리는 어떻게 할까요? 삼각자. 됐죠? 올라타죠? 이 끝에. 됐죠? 똑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지금 벌써 1작업을 했죠. 제일 먼저 바탕면에 가장 센 세포로 각질을 끼워서 살살살. 맞죠?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. 왜? 어차피 세압판이니까.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을 긋고 테이프를 바릅니다. 아시겠습니까? 여기까지 1번 작업.